선생님한테 배운 수비 기술로 한번 제가 수비만 일단 다섯 번 정도 해보고 선생님 50%만 쓰십시오. 네. 저희 한번 이제 또 경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무슨 얘기를 할 거야? 이마, 골. 이렇게요? 이렇게. 선생님은 핸디캡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공구 꺼내. 공구 꺼내봐. 준비했습니다. 저 원하시는 거 저희가 선택하게 해드릴게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끝이야? 아, 숟가락 내가 밥 먹냐? 야, 이건 뭔데? 아, 이거 끼고. 아, 이건 안 되지. 마켓 해도 되잖아, 슬리퍼. 일단 저, 아니 진짜 근데 선생님 장난 아니고 저희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해서. 이분 정정당당해요. 한 번도 안 쳐봤어요. 아니면 못 이기시겠다는 거예요? 그건 아니니까. 큰 게 낫지 않을까? 이걸 하겠습니다. 인사하겠습니다. 찬스! 다른 걸로 바꾸세요. 저요? 네. 다른 거 바꿔주세요. 너무 좋잖아. 왜? 너 크고 좋은데 왜요? 다른 걸 바꿔주세요. 주걱으로 할게요. 오, 오케이. 아, 다. 오케이. 아니, 소리 내기 반칙이요. 소리 너무 내지 않아요. 한번 더 드릴게요. 좋아요. 나 다시 이거로 갈게. 아, 다시 한 거 있으세요?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. 돌아갈 수 있어요, 전. 한 번. 이거 좋은데 왜요? 크고 좋은데. 한 번. 실증난 사람은 다시 안 돌아오는 법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. 드라이브. 그렇지. 상하이전, 하회전, 하회전, 상해, 수비 탁구. 이거 진짜 아니야. 이런 게 어딨어. 아니, 너무 좋은 건데. 이거 아니에요. 아, 선생님은 왼손으로 쳐주세요. 알겠습니다. 찍어서 뭐 왼손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전 여자라도 이렇게 엄청 세게 때려. 여기 내렸어요? 여기 내렸어요? 저희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해서. 예! 1대요. 야, 우리 탁구 몇 점이야? 아! 1대. 저 이제 공격적으로 해도 되죠? 네. 가자! 오, 됐다.
오케이! 몇 시야? 오셨죠? 폭행 증거 하겠습니다. 아 게임인 게임인 만큼 네. 뭐 흘러잡고 땀이냐? 그 오늘 수비 좀 배웠는데 아 느낌을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시고 해보시면 진짜 신기하게 돼요.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방송이 어떠셨어요? 일단 마랑님이 첫 번째 방송보다 탁구를 진짜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습니다. 선생님으로서. 그리고 아 이거 두 개만 배운 거 같아요. 그게 아마 이 영상의 키링 포인트가 아닐까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정말로 나중에 무슨 어떤 컨텐츠든지 뭐든지 간에 한번 또 제가 초청하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그러면 요 영상 이거 제가 변호사 있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토양 핑퐁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만족하고요.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토양 핑퐁의 서혜영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로바 조각 대 조각 만남이죠. 두 조각 우리 안드리아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와 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 보여줄 거예요. 네. 방송 키기 전에는 되게 한국말 잘하셨는데 방송 키니까 약간 좀 어눌해졌는데 컨셉 아니십니까? 아 지금 뭐 한국말 어때요? 단백질을 많이 필요하죠. 운동하시는 분 특히나. 그렇죠. 오늘은 팬케이크. 팬케이크. 파워 팬케이크. 파워 팬케이크. Yes. 두 분도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? 와! 많이 나서 고마워. 귀신 믿으십니까? 귀신이요? 네. 안 믿어. 아, 안 믿으십니까? 네. 궁금한 잘 보세요? 좋아요. 저희가 나중에 마랑 TV가 흉가 스포츠 대회를 할 거예요. 아 진짜요? 흉가에서 탁구 대회 할 건데 오 재밌겠다.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그런 거 네. 좋아하세요? 네 알겠습니다. 제가 뭐 나중에 또 그런 컨텐츠가 되면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